오, 어디야 여긴 또? 아, 또 새로운 장소만 조그마이. 야, 뭐야 또, 또 여기? 자리해, 자리해. 또 어디야? 자리해. 복신해. 어, 복신해. 오, 나가지 말자 우리. 야, 또 어디야 여기? 자, 우리 푸에고한테 물어봐. 어디였어? 헤이 푸에고. 헤이 푸에고. 우리 뭐 해야 되니? 이번 미션은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봐. 스스로 찾. 너 일하기 싫구나. 너 몇 살이야? 뭐 하래요? 알아서 찾아서 하래. 찾아서 자유 미션이야? 야, 빨리 찾자. 그래, 빨리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엎어. 하면 돼요, 그냥? 야, 엎어봐. 이거야. 그냥 하면 되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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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지. 진짜인 줄 알았네. 기다려봐. 그래, 내가 한번 얘한테 물어볼게. 뭐야, 그냥 보물을 찾는 건가? 뭐 어떻게 찾냐? 내가 볼 때. 어, 잠깐만. 여기만. 어, 잠깐만. 여기만. 빛이 켜지고 있어. 뭐야? 뭔데? 네? 여기만 불빛이 켜졌는데. 거짓말 치지 마. 안 들어오잖아. 아니 진짜. 자, 일단 코드가 꼽혀 있는 전구를 잘 찾아봐. 어? 코드 아니 봐봐. 있어. 여기 켜지잖아. 어? 맞네. 여기로 들어온다. 야. 왜? 오, 야. 오. 진짜? 오. 근데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불을 다 켜야 되네. 그러면. 슈? 어, 진짜네. 야, 이거 어떻게 켜냐? 얘는 안 켜져.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조명은 너희들의 목소리에 반응해. 목소리? 목소리요? 헤이프웨고, 헤이프웨고, 조명 다 켜줘. 아니 근데 저 왜 반짝거리는데? 저거 뭔데? 오? 오? 아! 이거 말 크게 하면 켜지는 거 아니야? 오, 와요. 내가 볼 때 그 데시벨 해서 그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넘기면 다 켜는 건가 봐. 저 조명은 너희들의 목소리 길이에 맞게 점점 차오르게 되어 있어. 목소리가 끊기지 않고 조명을 다 채우면 성공이야. 단 두 명씩만 도전할 수 있어.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아이라서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아, 야, 갑자기 이상한 소리해. 왜? 아, 아이라서 이런 거 못한대. 아, 나도 아이야. 아니, 소리 잘 못 지르는데. 그럼 이제 미션을 시작해 볼까? 하나, 둘, 셋, fuego. 그럼 호흡 제일 긴 둘이 해. 둘이 그냥 해버려야 되나? 아, 둘이. 아무래도 이제 메인 보컬이 호흡이 기니까 준혁이 하고 내가 해서 첫 번째 시도 해보자. 네, 근데 어느 정도 하이가 좀 유지하기 편할 수 있냐? 그럼 여기 해보자. 가겠습니다. 아, 울린다. 울려. 오, 깔끔해. 오, 깔끔해. 울려. 깔끔해. 힘들 때 말해. 어, 혼자 다 알아? 야, 진짜? 혼자. 아. 아니 이거 근데 방금 내가 살짝 발성을 좀 잘못 쓰긴 했어. 와, 이거 진짜 길다. 아, 현승 한번 가자. 아니, 돌아가면서 하면 해야 재밌어. 야, 난 안 될 것 같은데? 아, 자, 하면 되나? 야, 난 안 될 것 같은데? 레츠 도전! 아, 아, 둘이 한번 가, 둘이 한번. 아, 우리 최악치야. 아, 진짜 안 돼. 한번 보여줘. 나 약간 흉성. 에이, 흉성스럽게 흉성. 네, 준비했습니다. 아, 너무 긴데? 안정적이야. 많이 왔어. 오! 이. 불경 소리 아니야? 아니 이거 너무 아니 왜 여기가 더 잘 안 터지지? 아, 그러면 내가 이번엔 좀 하이로 해볼게. 나로 간다. 그 슬로우 모션이지. 너 둘이 지팡이 들고 싸워봐. 이거 누가 성공할 거야, 누가? 그러면 쏘는 동안 맞아 줘. 미쳤다. 오케이 가볼게요. 준비 시작. 아, 이형아. 아, 이형아. 이형아 하지. 아니 밀소드. 너.
못하면 김이야. 아, 그러면 내가 진짜 최대로 해볼게. 진짜 딱 마지막에 하자, 해보자. 지금 해보자. 어, 태훈이 형 아까 맞아. 태훈이 형 좀 길었어. 와. 아, 다시 내가 나 한번 다시 도전. 그래? 아. 좋아. 딱 그대 그 상태로만 가. 그 상태로만. 좋아. 잘한다. 오, 좋다. 좋아. 아, 너무 웃기다. 해가지고 와. 성공.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아, 그만. 오. 뭐야? 누구세요? 자, 태현이 형. 그만, 그만, 그만. 오, 뭐냐 이건? 뭐야? 이건 무슨 감정이야? 이거 사랑? 어, 맞는데 사랑이야 이거? 무슨 감정이지? 그건 너희들이 잃어버린 기쁨의 감정이야. 아, 기쁨. 아, 멋있다. 어, 다음 미션 뭘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에는 해리포터 미션이었잖아. 아니, 이게 왜 해리포터 아니었어? 아, 마법전투 미션이야. 아, 마법전투. 아, 마법전투 미션 아니었어? 마법전투. 다음 미션은 뭘까? 이제 또 뭐 얻어야 되지? 아, 우리 하나를 더 얻으면 돼. 다음은 이제 닭싸움이 아닐까? 닭싸움? 무슨 근거로? 오늘 보면 머리 쓴 게 좀 많았단 말이지. 그치. 내가 볼 때는 두성 퀴즈 풀고 막 계속 그랬으니까 내가 볼 때 이번에도 비슷한 거 아닐까. Hey Fuego, what's the next mission? 오, 깜짝이야. 가자, 또 다른 데로 가자. 가자. 떠나자. 미션 빨리 깨자. Next mission. 오, 뭐야, 뒤에 뭐야? 오, 깜짝이야. 밖에 비 온다. 가자. 늦어봐. 지금. 하나, 둘, 셋, fuego. 오, 어디야? 이거 또 어디야? 왜 거긴데? 아, 뭐야? 찾아왔던데. 아. 뭐야? 아까 그 장소네.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어. 아, 그러면 이제 또 후에고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어, 뭐 하면 되냐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뭐 하죠, 에고씨? 예, 그냥 스톤 주면 되잖아. 이번 미션은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팀워크 미션이야. 서로 얼마나? Yo, it's so easy. 한 명씩 돌아가며 진행되고 한 명당 두 문제씩 총 12문제 중 8문제를 맞히면 성공이야. 좋았어. 자, 그럼 해볼까? 그럼 태훈이 형 승김에 가. 맞아. 태훈이 형 승김에 가. 태훈이 형 짜자, 태훈이. 내가 쓸 테니까. 아, 뭐 태훈이 형. 자, 첫 번째 문제야. 태훈이가 씻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어, 정말 나도 모르겠는데. 아, 형 맨날 바뀌지 않아? 야, 근데 그 기준으로 가자. 옷을 벗고 들어간 후부터야. 그렇지. 오케이. 그냥 거울을 보면서 약간 거울을 보면서 자화자찬하지 않을까? 그 샤워부스 들어간 후부터야. 물 맞는 거 아니야? 물 맞기? 심플한 걸 수 심플하게 생각해봐봐. 오케이. 저희는 왜냐면 태훈이 형이 얘기한 게 옷 벗고 들어갔을 때 기준이라 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제일 먼저 할 거를 적었습니다. 야, 근데 그걸 안 하면 내가 뭘 상식한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게 아니. 아니, 상식적으로 제일 먼저 할 거라며. 저희가 쓴 정답은 물틀기. 양치가 맞아. 양치를 먼저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칫솔에다가 그 치약을 묻혀서 입에 넣으면서 들어가. 아, 뭐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렇잖아. 아니,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 이거 우리가 그냥 태훈이 형을 몰랐던 거야. 아니, 이건 좀 맞추기 애매해서 우리가 태훈이 형 씻는 걸 보는 거 아니니까. 그치, 그 좀 애매해. 자,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게임인 맞아. 거죠? 좋아, 이건 연습 게임으로 해줄게. 이제부터 진짜 문제야. 알겠습니다. 엑스파레아모스. 가자. 태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전유식스 곡은? 이거 무조건 나 알아. 이번 거 포함이에요? 그럼 푸에고죠. 푸에고? 푸에고? 아, 그래. 아니야. 아, 짜고 치는 거야? 짜고 치는 거야? 이번 곡은 제외야. 아, 이번 거 빼고요? 빼고. 방금 푸에고가 자기는 빼달랬어. 자, 심플하게 갈게요.
넘어가. 내가 봤을 때 넘어가. 네, 저희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 태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는? 과자예요? 나 이거 한번 얘기한 적 있다, 얘들아. 그거 아니냐, 그거? 나 이거 맞아, 알아, 이거. 나 어제도 먹었어. 태훈이 형 근데 좀 달다구리한 거 좋아하긴 해. 그거 같은데, 견과류 같은 거. 아니, 이거 진짜 내가 얘기했어. 보면 무조건 알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이거는 포스팅? 네가 언제 왜 그랬어? 아, 내가 얘기했잖아. 나 중학생 때 PC방에서 맨날 포스팅 먹으면서 게임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해? 그걸 어떻게 오케이, 다음. 다음 내가 갈게. 오케이. 네. 자, 다음은 성준. 성준이가 가장 최근에 구입한 옷은? 옷이요? 어, 야, 나 잘 모르겠... 이건 나도 모르겠는데? 아, 오케이.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알 것 같은 사람은 준혁이 형. 아, 뭔지 알 것 같아. 난 모르겠어. 난 몰라. 내가 이 브랜드 그 옷을 아주 좋아해. 나 이 브랜드 티가 엄청 많아. 정답, 정답! 알았어. 그래, 가봅시다. 맞아, 좋겠다. 하나, 둘, 셋. 멋지? 예스! 맞아. 그거 어떻게 알았어? 오케이,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준이가 자주 사용하는 카드 색깔은? 야, 아, 나 이거 알 것 같은데. 그 카드 아니야? 맞지? 야, 너 노란색 라이언... 그니까, 그거 아니야? 나 일단,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그 색깔인데. 초록색? 그지? 일단 저희는 적었습니다. 어, 간다. 하나, 둘, 셋. 뭐야? 파란색. 그래! 아니, 근데 그 카드는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그 카드는 아니야. 내 카드 파란색. 아, 색깔이 기억이 안 났어. 준혁이 가보자. 오케이. 준혁 씨에 대한 걸 모든 걸 맞춰줄게. 가보자. 너에 대한 모든 걸 안다. 준혁이가 유학을 다녀온 뒤 한국에서 가장 먼저 먹은 음식은? 아, 김치찌개. 그거 우리 어떻게 알지? 몰라, 찍자, 그냥 파타야 이런 거 적어. 자, 힌트 하나 드릴게요. 외식했어요. 외식했대. 짜장면. 오, 근데 짜장면. 짜장면 먹을만하다. 그치, 먹을만하지. 아니, 의외로 뭐 롯데리아 이런 걸 수도 있어. 아니야, 삼겹살. 제일 무난하지 않냐? 준혁이 형이 중1 때면 아니, 그 무조건 무한리 필집이라니까? 아니, 근데 보통 해외에서 오면 그 공항이 내릴 거 아니야? 김포공항에서 내린다 치면. 아니, 필리핀에 인천 가지 않을까? 아, 인천. 인천에 온다 치면 회 먹을 수도 있지.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회를 왜 먹어? 바다. 인천공항에서 바다까지 모르는 소리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야. 왜? 그러면 씨유 김밥이네. 야, 파타이다. 파타이. 아, 그럼 아, 지도부야? 짜장면. 아, 돈가스. 짜장면이라고. 짜장면이야. 돈가스지. 나 돈가스 일주일에 다섯 번씩 먹어. 진짜. 아니, 그리고 중1이면 야, 중1이면 애잖아. 돈가스지. 돈가스에 환장해, 진짜로. 나 짜장면에 환장해. 짜장면. 진짜 짜장면. 야, 그러면 돈장. 진짜 짜장면이야, 그러면. 아이, 무조건 짜장면. 아, 오케이, 일단. 자,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장면. 리액션 정답. 맞지. 맨 처음에 경진이 짜장면 얘기해서 오, 이걸 맞추는 했었는데. 준혁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색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색이요? 제가 그냥 지금 생각하는 거 적으면 되는 거죠. 야, 찍자, 이건. 근데 얘가 화려한 색깔 좋아하지 않아? 빨간색. 이건 어쩔 수 없다, 찍어야 될 것 같아. 난 빨간색. 이걸로 가자, 그냥. 네. 하나, 둘, 셋. 라이트. 동그. 그치. 아, 1번 블랙. 예스. Yes, that's right. 그냥 그럴 것 같아서 머리가 빨간색이라서. 요즘 제가 머리가 빨간색이어서 빨간이 좋아졌어요. 자, 가. 아, 그래. 땡겨. 아, 근데 경준이 형께 난 어려울 것 같아. 경준이가 가장 최근에 구입한 물건은? 진짜. 아, 이건 뭐 알아? 이거야. 현승 알지? 아, 인정? 어, 맞아. 어. 네, 가봅시다. 하나, 둘, 셋. 자라 자켓. 맞죠? 맞았어. 우와. 제가 맞췄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며칠 전에 경준이 형이 그 입고 딱 아, 이상한가 이러면서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경준이가 생각하는 가장 잘생긴 멤버는? 바로 가시죠. 아, 이거는 경준이 본인은 제외야. 아, 저 제외야? 아, 본인 제외? 본인 제외. 와, 야, 이건 좀 갑자기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 아니, 둘은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아니, 진짜. 근데! 잠깐만, 경진이 이걸 배경으로 안 되시나요? 야, 네가 뭔데? 우리를 만나. 알았어. 잠깐만, 그러면. 나 현수 씨 만난 것 같아.
아니어도 인기야. 아니면은 뭐 아니면은 뭐 둘 다 상처 받는 거지. 좋아요. 공개합시다. 하나, 둘, 셋. 현수. 하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아. 어, 성준이었어. 어, 성준이었어. 우리 셋만 아 진짜 아 진짜 역시 아 쉽다. 바꿔야지 이제. 바꿔야지. 예, 현수 형이. 현수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촬영 전 현수가 신고했던 신발의 색은? 좋다. 그거야? 갈색. 괜찮았어요. 맞는 것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래. 현수 요새 이거 찾으신대요. 이거 못 맞추면 진짜 나한테 관심 없는 거야. 하나 둘 셋. 된장색. 네. 어 맛있어. 된장버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잠시 가자. 그, 아. 오케이 이제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되긴 해. 하겠어. 야 휘가 은근 어렵다. 아 난 쉬워. 휘가 지금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는? 일본 아니야? 여행 그냥 여행지요? 뭐 미국일 것 같지 않아? 일본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여기요. 아 예스. 해보자 해보자. 여기로 여행으로 가고 싶은 사람 아, 아, 싫어요? 저는 멀리 가고 싶은데요. 하나 둘 셋. 제주. 맞아? 맞았어? 맞아. 야! 야! 맞지 맞지 맞지. 우동주 뭐라 했지? 여기를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나 가고 싶긴 해. 아니 고른다면. 맞췄습니다. 오 깜짝이야. 오. 와 마지막인가 이게? 어, 아, 아 여러분 감정이네. 나왔어. 열어보자. 따란. 오. 영롱하다 이건. 우리 드디어 감정을 다 되찾은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얻었던 스톤들 다 여기다 올릴게. 어. 와우. 와. 와. 고생했다. 와. 네 개 했으니까 이제. 이제 스톤 달라 하면 되는 건가? 어, 스톤이 되는 건가 이게? 그리고 스톤 좀 줄래? 정말 고생 많았어 얘들아. 드디어 잃어버린 감정을 모두 찾았구나. 자, 그럼 스톤을 줄게. 오! 다섯 번째 스톤. 얻었습니다. 열어볼까요? 우리 야.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야, 우와. 와우. 우와. 이거 팔자. 어? 아니 기껏 힘들게 모았더니 팔지. 그래 우리 다 모았으니까 이제 아, 여행 가자. 우리 아, 여행 가자. 우리 여행 가자. 여행? 어 여행 가자. 경비 지원 경비 지원. 일단 제주로 하자. 그래 제주. 우리의 소원은 제주. 제주 여행. 예. 제주 여행. 여행. 제주도 좋다. 혹시 뭐 가평시 제주군 이런 데 가는 거 아니겠지? 예. 제주도처럼 꾸며도 놓은 거 아니겠지? 제주 펜션 이런 거 아니겠지? 어 가능성 있어 제주 펜션. 자 그러면 제주도 가자. 그럼 제주도로 갑시다. 네 제주도 가자. 네. 네. 제주도로 가야지. 네 제주도로 하는 걸로. 너 어디로 가? 몰라. 어이. 어이. 아이고. 어이. 뭐야? 문이 있네. 뭐야 이게? 가면 되겠네. 여기로 가면 되겠네. 근데 이번에 스톤 다 찾았으니까 다시 리허설 현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갈 수 있지. 어. 아까 처음에 푸에고 그랬으니까. 아. 일단 하나. 지금 제주도 가기 전에 리허설 해야 돼 우리. 야, 푸에고로 가.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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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제주로.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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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리허설. 오케이. 오픈 더 도. 오. 오 우리 대기실이야. 오 돌아왔어. 오 옷도 바뀌었어 우리. 오 뭐야? 오 그러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다시 돌아온 거야? 예. Yeah. 그럼 우리 이제 스톤을 찾은 거니까 그치. 리허설 하고 제주도 가면 되는 거야? 그치. 리허설만 하면 제주도 갈 수 있어. 마무리하고 딱 제주도로 가는 거지. 가자 리허설하러 가자. 아 빨리 리허설하자. 가자 가자 빨리 빨리. 6, 6.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다시 거긴 아니겠지? 다시 리셋된 거 아니겠지? 리허설 리허설. 아니야 리허설. 하고 딱 하고 가자. 아이고 안 돼.